이걸 내려놓고 오로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. 그럼 여기는 오로지 우리 안에서 양심으로 작동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모든 종교 성인들의 가르침이 다 똑같은 이유예요.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, 공자. 너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라, 예수. 너가 고통받기 싫듯이 남한테 고통을 주지 마라, 부처님. 네가 바라는 걸 네 형제를 위해서도 바래라, 마오멧. 이게 제일 핵심 가르침들입니다. 그 소리가 그 소리죠. 다 똑같은 소리하고. 왜?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만 하고 있대.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은요, 이 명령밖에 안 해요. 뭘 하겠어요? 여러분이 마음을 가장 순수하게 먹었을 때 남을 나처럼 느끼게 되고, 예, 이 우주마저도 나랑 둘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데, 다른 사람들도 똑같죠. 다른 사람들 나랑 둘로 아니게 보게 되고요. 내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그 사람들도 잘 되기를,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하듯이 그 사람도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가장 원초적인, 근원적인 이 모든 신앙의 원형입니다. 모든 철학의 원형이에요. 철학도 똑같아. 소크라테스 철학 핵심,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게,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. 이게 신의 명령이에요.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이 진리를 알았듯이 남들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도를 전한 거예요. 결국 그러다 사형당하셨죠. 근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. 그 속에서 샘솟는 마음이. 내가 아는 이 진리를 남들도 알아야 한다.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거는 남들도 꼭 받길 바란다. 그리고 이게 신의 명령이다. 내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의 명령이라고 소크라테스가 표현했어요. 이거 느끼시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은 우주 종교인이에요. 이 우주적인 종교인이에요. 지구상에 존재했던 우주적인 종교인들이에요. 여러분, 4대 종교 창시자들. 그냥 그런, 또 이 철인들까지 집어넣어서, 종교 아니라도 공자,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까지 집어넣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4대 성인들, 뭐 종교의 창시자들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죠. 그래서 여러분, 종교 이런, 이 제가 왜 구약을 비판했냐면 이미 그거는요, 어느 한 그 문명의 때가 잔뜩 껴버린 거예요. 그거는요, 그게 처음에 신선해요. 원형이 있었겠죠. 여호와가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.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원형의 가르침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왜곡됐겠죠. 그 왜곡된 것들을 깨고 예수님이 또 나온 거예요. 사랑이다. 그 자리는. 억지로 율법 지키는 걸로 천국 못 간다. 이 순수한 마음, 양심에서 나오는 양심의 실천만이 구원의 답을 갖고 있다. 이걸 주장했죠. 부처님도 똑같죠. 힌두교에서. 힌두교인들이 이미 온갖 신을 만들어내서 섬기면서 이 종교가 타락해서, 예, 누구도 자기 양심을 안 들여다보니까 양심 얘기를 한 거예요. 너가 고통받기 싫으면 남도 받기 싫은 거다.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? 인류 역사상요, 이거 가장 유치원생도 알 만한 기초적 교리를요, 목숨 걸고 주장하신 분들이 신기하게 4대 성인이라는 거 아세요?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. 2000년에서 500년 전으로 해서 그 시기에 딱 태어나서. 인류가 가장 이런 가르침을 목말라 할 때 태어나셔서 목숨을 걸고 그 얘기만 하고 가세요. 그럼 우주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거 선명한 거 아닌가요?